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소방관계 법규인데, 이 소방관계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20문제 중에서 15점 이상을 득점해야 되는 그런 전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이제 법규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면이 좀 있는 게 뭐냐면은, 기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전혀 엉뚱한 데 나와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녹록지 않으니까 중점적으로 많이 나온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 구성이 요 내용만 보면 한 18개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두 문제는 전혀 생소한 게 나온다는 거. 그렇지만 그거를 전부 다 수록해 놓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15개 이상 맞으시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법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자,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이 이제 소방관계 법규인데 우리나라 이제 법률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이제 상위법이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헌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제정하냐면 국민 투표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해서 헌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이 뭐냐? 법률이다 이거예요. 법률. 자, 그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자, 그 밑에 있는 것이 시행 규칙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같은 경우는 누가 제정을 하냐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해가지고 이제 통과되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된 법률이 어디로 넘어간다? 이제 행정부 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국회를 우리가 입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입법부. 그러니까 모든 법은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부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자 뭐로 공포되냐? 바로 대통령령으로 공표가 되는 거죠. 시행령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이제 정부 조직 있죠. 이제 부가 있을 겁니다.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그럼 우리랑 관련된 게 뭐예요? 행정안전부. 그렇죠? 자, 그거 영으로 정하는 게또 있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법을 갖다 볼 때, 법률이다 그러면 이거는 국회에 입법한 거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뭐와 뭐에 관한 기준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정했다는 거죠. 대통령. 또, 자, 어떤 법규 같은 경우는 행정부 수반 내려가는 거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어디 찾아봐야 돼? 이제 시행 규칙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런 장관이나 어떤 이제 부서령으로 자, 뭐를 갖다가 제정을 하냐면 바로 고시라는 걸 해요. 고시. 고시. 그러니까 이거는 자, 누가?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또 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 고시에 관련된 것이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소방청장이라는 거예요. 소방청장. 소방청장. 요게 이제 그 정부 조직 개편 전에는 구. 예, 구. 뭐냐면은 이 없어진 국민안전처 있죠? 네, 옛날 국민안전처 장관이에요.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 안전국영어 옛날에 뭘로 했냐면 총리령이라고 했어. 총리령. 이렇게. 그러니까 교재를 떠보시다 혹시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요. 만약에 총리령,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 이런 것들 등장하면 아, 구 옛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에, 총리령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소방청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갖다 보실 때 아시겠죠? 그리고 기출문제가 보면은 정부 조직 이전 거기 때문에 이제 국민안전처 장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옛날 기출문제는 그거는 전부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거를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정보조직 봤을 때 대통령이 있어요. 자, 그 밑에 누가 있죠? 국무총리가 있죠. 그죠? 자, 이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쭉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 중에서 우리는 여기 해당되는 부가에 뭐가 있어요? 바로 행정 안전 부. 그죠? 요게 있고, 요 밑에 독립적으로 뭐 경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청이 있죠. 우리는 소방청이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부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소방청. 자, 그 다음에 그 요 밑에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각 시도에 보면은 이제 시도에 자 뭐가 등장하면 소방본부가 있어요. 시도에 소방본부. 지역별 다 있는 거죠. 지역별로. 자, 요게 있고 요 밑에 산하. 자, 뭐가 있습니까? 자, 관할 소방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어요? 119 안전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경찰서 뭐는 얘는 뭐야? 파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야? 경찰청. 지방경찰청. 그 정도.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큰 틀로 쫙 잘라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뭐야? 여기까지는 정부 조직이에요. 행정부에.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어디 들어가 이제? 지방자치에요. 지방자치란 말. 그러면 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요 어디에 지역별로 있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시도지사. 그 이 사람도 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겠습니까? 어? 대빵이 누구야? 시도지사. 자, 이렇게 된단 말. 월급 누가 줘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와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여기다 소방청에다가 놓아서 해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죠? 행정 밑이니까 이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돈을 누가 주는 거예요? 정부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기는요. 여기도 일부는 이제 정부에서 파견돼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는 국가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그 외의 분들은 전부 소속이 어디예요? 시도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방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소방관도 부류가 두 개 나뉜다고요. 어? 두 가지 부류로 지방직, 국가직 이렇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본부나 이런 청으로 가면 전부 다 국가직이에요. 그런데 관할 시도에 있으면 지방직이야. 근데 관할 시도의 뭐에 따라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원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는 좀 잘 사는데 어디는 좀 못 사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악해서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게 그게 이해가 가요. 왜? 지원 자체가 없으니까. 특히 소방 관련 예산은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밑에예요. 다른 거 다 처리하고서 남는 거 이건데 그것도 마저도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냐. 그래서 왜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차별이 있으니까. 그때 보면 이거는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일률적으로 해줘야죠. 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급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대돈 들어가지고 안전을 사고 방하고 안전모를 사고 이럽니까? 웃기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공장에서 공무일을 시키는데 연장을 안 사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면 20년 된 거 너 써라.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내 돈 들어가지고 전동 드릴부터 공구 다 사갖고 내 거 갖고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 보시자고요. 행정안전부 밑에 소방청이죠. 독립이죠. 자 그럼 이제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와 소방서 안전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소방서장이 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방본부장하고 소방서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일로 파견 나온 거잖아요. 센터로. 그죠? 그러면 센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어디서 또 보고해야 돼? 소방서에. 그럼 소방서에서는 어디로 가요? 본부로 가죠. 본부는 어디다 보고해? 시도에다가. 하고 소방청에 보고해야죠. 이게 두 군데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스갯소리로 시도지사가 나 어디 출장 좀 가야 되니까 헬기 좀 띄워. 뭐 띄워야지 어떻게. 어? 저기는 불나가지고 이제 응원 가야 되는데. 이 시장이 나 저 시간 늦어가지고 어디 가야 되니까 오라고 해.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 끄러 가겠어요? 일로 가겠어? 일로 가겠죠. 돈 주는 사람한테. 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략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법률에서 법을 쭉 보시다가 이것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어디 찾아봐야 돼?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 정한다 그러면 이건 어디? 시행규칙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에 이제 국민안전처 고시와 이 규정된 화재안전 기준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국민안전처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화재안전 기준은 고시야. 그래서 그런 이제 법규 찾아보실 때는요, 어디 들어가냐면은 예,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 검색창에다가 자, 어떤 이제 법규를 치게 되면은 최근에 시행 중인 법규, 그 다음에 시행 예정인 거, 이거 다 나옵니다. 볼 수 있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화재 안전 기준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자 화전기준 치게 되면은 화전기준 쭉쭉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법이 자 지방 자치에서 이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 조례예요. 조례 그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자 뭐냐면은 규칙이죠. 시행 규칙.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자 이것은 시도의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지방에 맡기겠다는 얘기거나. 그런데 들어가 보면요 어떤 거는 시도의 조례가 없는 것도 있어요. 아직 제정이 안 된 거. 그러니까 관할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다? 지방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략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 이렇게 내용을 딱 보시다 보면 자질구레한 거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역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등장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거 내가 소방제품 중에 하나를 갖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검사를 한번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소방제품 품질 검사거든요. 자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소방청장이 또 들어가요. 자, 근데 우리 동네 이제 화재 경계 지구라고 하는데 특별히 불이 났을 때 위험한 것 또는 불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이걸 지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시에는 시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가 지정한다? 바로 시도에서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본부장이나 서장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자, 그럼 여기서 소방관계법계 다루는 거는요, 네 가지 법을 다뤄요. 시험에서. 첫 번째 뭐가 등장해요?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가 소방시설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등장해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법이 있고요. 여기에 사이드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다중이용업소법이에요. 요게 이제 일부 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걸 뭐 기출문제 나오는 것만 하시면 되니까 따로 정리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기본법에는 뭐를 갖다가 제정을 해놨냐면, 바로 사람의 생명과 뭐에 관한, 신체에 관한 보호예요. 기본법에서 명시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명시해 놓은 것이 소방기본법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법에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보통 출제가 다섯 문제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기본법.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명 신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축물을 시공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기재를 해 놨어요. 여기 기본 초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자,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거는 유지 관리를 할 것인가, 요거는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고, 위험물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런 세부 기준은 자 세 가지 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메인이 되는 거고, 이거를 풀어서 쫙 설명한 것이 2번, 3번, 4번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위험물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위험물. 자, 그 다음에 공사에 관련된 문제가, 자, 공사에 관련된 거. 자, 5, 6문제.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에? 이런 시설법에 돼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 바로 이 유지관리고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공부할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제일 힘들어요. 여기. 자, 그럼 소방시설 공사법은 뭘 갖다 규정했습니까? 자, 우리가 건축물 갖다 지으려면 건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하는데 이 건물에 소방시설 뭘 집어넣을 건가? 그죠? 설계를 해요. 자, 그리고 설계한 다음에 이제 뭐 해? 공사해야 되겠죠, 공사. 그걸 시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공하는 사람들이 다 맡겨보면 어떻게 돼?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시공을 갖다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누구를 갖다 둔다고요? 감리를 둡니다. 감독자를 둬요. 그래서 이 공사법에는 설계, 시공, 감리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재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내장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 방염 처리하는 업자가 또 있어요. 이것도 여기다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공사법에다가. 그러니까 공사법에는 설계, 시공, 감리, 방염에 관한 그런 대상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설계를 떨 때 기술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장비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설계는 누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 설계 범위가 그냥 일반 설계가 있고 전문 설계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거, 이거는 전문 설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공도 일반과 전문, 감리도 일반, 전문,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술력에 따라서, 또 어떤 거는요, 자본금에 따라서 일반과 전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디서? 공사법에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요. 자, 화재를 예방하려면 위험물 취급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위험물 재조생하는 거, 특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1류부터 6류에 해당되는 위험물의 개별 특징, 제조소의 설비 위치 구조 기준 이런 것도 여기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방이요, 위험물 갖다가 또 관리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요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요 진압하게 되는 힘듭니다. 즉 생명과 신체를 갖다 보호할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필요하는 거예요. 위험물에서. 근데 왜 세 문제밖에 안 나오냐? 이게 여기하고 어디랑 겹쳐요? 원론하고. 그러니까 원론에서 위험물 관련된 문제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법계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여기서 법계에서 위험물 문제가 작게 나오면요,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원론에서 나옵니다. 합치면 다섯 문제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원론하고 법규 쪽에서. 그러니까 대략적인 틀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다섯 가지 법. 자, 참고로 다중이 없어는 뭡니까? 다중이 없어.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가 있다 이거예요. 업소가. 예를 들면 노래 연습장, 영화 상영관, 그리고 음식점. 그죠? 이런 데가 대표적인 다중이 없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이 몰리니까 거기서 불이 났을 때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이제 인명피해가 대단히 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진행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열심히 반해야 되는 게 어디냐? 기본법이에요. 기본법에서 점수 일단 먹어야 돼. 다섯 문제 다 맞추고, 자, 그리고 다른 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목적. 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냐? 자,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거나 진압한다. 자, 화재를 예방합니다. 뭐를 잘해서? 네, 위험물 관리를 통해서. 또, 자, 건축물의 기본 안전관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냐면은 소방 원론에 보면은 이제 건축 관련된 그 법규 있잖아요. 자, 그런 걸 통해서 뭐하고? 예방을 하고. 또, 경계를 한다. 경계. 그 뭐 갖다가, 소방시설 갖다가 경계를 하는데, 이 경보에 관련된 소방시설이 뭡니까? 무슨 설비? 자, 소방시설에 소화설비. 소방시설에, 자, 서브잖아요. 소화설비. 그 다음에, 경고 설비, 자, 피난 설비, 자, 소화 활동 설비요.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다섯 가지 중에서, 자, 뭘 통해 경보해요? 경보 설비를 통해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뭐, 진압해, 뭐 이용해서?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그죠? 또 소화용 설비 통해서, 그 다음에 활동 설비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자, 그럼 구조나 구급 활동 필요하면 또 뭐가 또 필요해? 피난 설비 필요하고요.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구급대가 있었어요. 구급대, 구조대. 옛날 법에는 이게 들어있었어요. 구조대에 관한 거, 구급대에 관한 게 기본법이 있었다가 이거를 별도 법령으로 떨어뜨려서 딴 데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조대나 구급대에 관한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별도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얘가. 아시겠죠?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뭐예요? 유지 관리에 관한 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설비를 갖다 뭐 해야 돼? 공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이제? 소방시설 공사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명시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법에다가. 생명, 신체, 재산 및 보호한다. 자, 그럼을 통해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법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1번에 있는 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이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기본법의 목적. 그러니까 법을 그냥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 기준 어디서 제정한 거예요? 설치 유지법에서 정해놓은 거, 즉 소방시설법에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자, 경보 설비에서 개별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상경보 설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랬다는 세부 설치 기준은 뭐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고시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또 뭐 있어요? 방송설, 비상방설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야?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 다루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거를 이렇게 세부화 시켰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소방시설법이라고 부릅니다. 엄청 길어가지고요, 소방시설법. 자, 이거의 목적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기권 상황으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잖아. 이게 소방기본법에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어디? 시도. 요거의 책임과,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요되는 골자는 뭐야? 뭘 하기 위해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소방기본법이 명시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설치와 유지 관련에 관한 기준을 여기서 지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나오잖아.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나온다고요. 이건 좀 규모가 크네. 이건 특급을 해. 이건 좀 작고 1급. 너는 2급. 너는 3급이야. 그러면 특급은 누가 관리해야 되고 1급은 누가 관리할 거고 2급은 누가 관리할 거야. 똑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급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격 기준이. 자, 그리고 그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세부 기준 쭉 정해놨고, 즉 응시 자격을 지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소방시설법의 목적입니다. 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본법에 대한 상세 기준을 여기다가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기본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사법입니다. 자, 소방시설 공사법은요,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 두 번째가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공사가 많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취업이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건설 경기가 좋아야 실업난이 해소가 된다. 누구는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중동으로 가라. 가서 공사해라는 얘기예요. 중동 가서.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법은 딱 명시가 돼 있죠. 뭐에 대해서? 공사에 가는 것들을 쭉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시설업에 대해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다. 그래서 위험물 인한 위해를 방지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예방하자는 얘기예요. 예방하자. 자, 두 번째는 용어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소방 대상물이 뭐냐?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 중에서 소방과 관련된 대상물이 뭐냐? 첫 번째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입니다. 선박. 선박인데 항해 중인 선박은 아니에요. 항구에 정박 중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고 있어? 이거 나오고 있죠. 항해 중인 선박, 보기가.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거고요. 선박 건조 구조물 어디 가면 있어요? 거제도 가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정박항에서 짓고 있는데. 그리고 산림, 인공 구조물. 자, 이런 것들을 소방 대상물로 본다. 그다음에 관계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 소방 대응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지역에서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을 관계 지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소방 대상물하고 붙어 있는 지역 관련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관계인. 자. 자, 다음 중 관계인 아닌 것은 나오겠죠?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자, 소유자는 건물주고요. 관리자는 소방 안전 관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유자는 세입자. 그래서 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이거는 시도 소방본부의 장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가 어디 있어요? 세종하고 제주.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러니까 시도의 소방에 관련된 업무의 장을 갖다 뭐라고 한다? 소방 본부장이라 한다. 자, 소방대입니다. 소방대. 화재 진압이 주가 된 업무고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들을 뭐 소방대, 우리는 보통 119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소방대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 저거는 이제 민간으로 조직된 겁니다. 민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직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수시로 모임이 생기고 특히 새벽에 많이 움직여야 돼, 새벽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내 시간을 갖다 마음대로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장은 가능하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소방 관련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분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소방대장입니다. 이거는요, 소방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될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 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누구는 안 돼요? 소방청장은 아니죠. 소방청장이 현장 와가지고 구조구급 지휘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쉬운 얘기로 나와바리가 틀려요. 나와바리가. 그죠? 시도는 내 거니까. 그럼 누가 나오겠어? 나오게 되면 이제. 시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업무. 요게 쭉 있는 거. 이거 소방 업무라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에서는, 자, 맨 위에 보면 소방시설의 정의가 나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다섯 가지를, 자, 뭐라고 한다? 소방시설이라 한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에는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방화, 셔터, 이게 들어갑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창증의 정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 지상층 중에서 개고부의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 얼마 됐을 때? 30분의 1 이하가 됐을 때를 뭐라고 정의한다? 무창층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분의 1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점 오시면 안 돼요.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거. 첫 번째 크기가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해야 된다. 자, 이렇게 창이 있으면 실제 열리는 부분의 창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원을 딱 그렸을 때 여기가 50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열리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요 개구 밑면까지가 1.2m 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방범창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창이 설치됐으면 이제 들어가거나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창은요, 쉽게 부술 수 있거나 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인접해가지고 도로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공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다섯 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를, 자, 뭐라고 그래? 무창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50cm하고 여기는 어떤 거? 1.2m. 그리고 창살 있으면 안 되는 거. 자,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난층이 있습니다. 자, 피난층이라는 것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 한다. 이렇게 됐다. 그 대표 어디예요? 1층이죠. 1층에서 문을 바로 열면 지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건축물이 이런 구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도 지상이고 얘도 지상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층은 두 개가 있는 거죠? 지하 1층도 피난층, 지상 1층도 피난층, 그죠? 그 3비탈층이 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층에다 딱 못 박자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방공사업에서는요, 자,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처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시설 설계업은, 소방시설의 설계에 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놨다. 그러니까 공사계획 서면, 뭐, 설계, 기술계획 쭉 이런 서류를 갖다가 적어놨고요. 공사업, 설계 도서에 따라 신설, 신축하는 거, 증설, 기존에 있는 데를 갖다가 또 확대시키는 거죠. 증설. 그 다음에 개설, 이전, 정비하는 거. 자, 개설은 말고도 어떤 거예요? 개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사, 감리업. 감리업은 소방설 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는 갖다가, 자, 누구 입장을 대변해서 건축주를 대신해 가지고 대신 감독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감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소방 시설업에는 설계업도 있고 감리업도 있고 공사업도 있다. 그다음에 방염 처리업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염 처리업의 종류에는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섬유류,
합성수지료, 합판, 목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섬유 합성수지료 요 두 개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튼 같은 거, 소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 나오는 거죠. 벽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선처리 제품이라고 해요. 선처리. 근데 합판 목재 같은 경우는요. 일반 합판 목재에다가 이렇게 내부 마감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방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실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후처리라는 거예요. 후처리. 나중에 해야 되는 거니까 후처리. 자, 그래서 요 선처리 제품 같은 경우는요. 어디다 위탁하냐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방염 검사합니다. 근데 합판 목재 같은 경우는 후처리 됐기 때문에 여기다 보내기 없어요. 그래서 자, 시도에서 했는데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갖다가 자, 시도에 뭐가 있어요? 소방 본부나 소방서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디서? 관할 소방서에서. 자, 여기서 뭐야? 방염 검사 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분되죠? 자,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했을 때 일정한 기준을 만족을 하면은, 여기다 뭐 해줘요, 이제? 필증이라는 거. 합격 마크를 딱 줍니다. 이거를 방염 필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자, 인정했다. 방염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자. 이거는 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설계업, 감리업, 공사업, 방영업. 그러니까 소방업종은 이렇게 몇 개? 네 가지 업종이 있다. 시설업에는. 자, 그 다음에 시설업이 아닌 다른 거 하나 있죠? 그게 관리업. 시설관리업. 자, 그 다음에 감리원과 발주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자 위험물의 정의가 있어요. 뭐를 갖다가 위험이라냐. 그러니까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이니까 어디에? 아,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품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정수항입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제조소 등에 있어요. 설치 허가에 있어서 위험물 같은 경우는 신고 등록이 아니고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위험물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야.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자, 뭐라고 한다? 지정 수량이라 한다.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저 기준 되는 거 지정 수량. 근데 제조소 등은 제조소 위험물 만드는데, 만든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판매하는데. 취급소니까 판매 취급소. 또, 우리 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 데 있잖아요. 주유소. 원래 정식 명칭이 주유 취급소예요. 거기다 보면 지하에 이제 뭐가 있어요? 위험물 수장 탱크 있잖아요. 경유 탱크하고 휘발유 탱크. 그 다음에 등유. 세 가지 취급하죠, 보통요. 자, 그 제조소 등 이것도 나오는 거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자, 적용제. 항공기. 선박, 철도. 그 다음에 궤도. 자, 위 요구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은 제외합니다. 자, 그럼 뭐는 들어가요? 차량 들어가죠. 차량. 위험물 운송 차 있잖아요. 그 얘를 갖다가 뭐라면 탱크 저장소인데 일반 탱크 저장소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얘는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운송이 가능해.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탱크로리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의한 것은 위험물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제 이런 법의 기본 목적과 그다음에 우리가 뭘 갖다 알아봤냐면은 이제 정의 이거를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것들은 뭐 문제가 자주 나오는 그런 것, 또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 개씩 물어본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거 이제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법규별로 벌칙이 또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벌칙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